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정말로 수많은 사안들이 후퇴하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 우리나라가 방향이 어디로 틀어질까 이런 위험한 위기의식 속에서 또 선거를 맞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 이 선거를 통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대의 그리고 같이 우리가 공감하는 위기의식 이런 걸 좀 서로 나누면서 또 민주노총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제기를 좀 듣고 예 같이 좀 힘을 합치자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예. 저희들도 뭐 민주노총이 원하는 건 MB 심판이죠. 그런데 지난번 인터뷰도 보니까 일자리 부시장도 말씀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지금 뭐 최고의 복지는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보아집니다. 그런 차원에서 특히 정부, 지방정부, 공공부문은 아주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대단히 자기들로 봐서는 모범적인 정부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 1층에 OECD 투학이라고 국제조사단이 파견되어서 지난 정부에서 노동감시국에서 해제되었던 그 상황이 다시금 지정돼야 하는 이런 대단히 불행한 상황으로 와 있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와 있는 우리 전교조라든지 공무원노조 특히 공공부문, 특히 정부가 중요한 사용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. 최근에 5월 1일 노동절 두 번째 날치기 폭건은 사실상 이 정부가 노동정책을 폐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저도 하필이면 5월 1일 노동절에 그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젠가 고용안정이 경제안정이다 이런 그렇습니다. 말씀하셨는데 동감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 문제나 이 고용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또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볼 때도 아주 최고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화려한 정책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말 뭐 고용 안정이 경제 안정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참으로 지금 현재는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400만 비정규직 있고 특히나 이제 공공 부문에서 그런 비정규직 확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올바른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사용자이자 동반자로서 지금 뭐 거의 이 법과 원칙도 없이 신고필증을 자기들이 발령해놓고 설립 신고 중에 있는 노조를 불법 노조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참으로 참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